우리나라를 위해 오늘도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 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곧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렇기에 군인 여러분이 사용하는 군수품이 더욱 꼼꼼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수립된 것이 바로 군수품 품질 관리 기본 계획. 이번에 수립된 기본 계획은 군수품 품질 문제 해소와 정부 품질 보증 기관의 전문성 강화, 군수품의 전 순기 품질, 신뢰성 향상 방안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특히 무기체계 개발 시에는 품질 관리 수준별로 품질 관리 지원팀을 운영하여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전문적인 관리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밖에도 주요 개발 단계의 품질 성숙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품질 통제점을 설정하고, 양산 운영 유지 단계에서는 계약 조건에 충족하도록 제조와 납품이 잘 되고 있는지 현장 품질 패트롤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군인 여러분들의 안전성 확보와 좀 더 신뢰성 있는 군수품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하네요.